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에 참 그 경기가 참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가 있기에 직장인들도 있고 직장인들이 있기에 사업자가 있는 건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직장인들 위주로 또 이제 너무 또 많이 또 올려놨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또 하기 힘든 시대가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적절해야 되는데 아 요즘은 뭐 또 중소기업 업자들 뭐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을 하나 늘리고 싶어도 이게 뭐 적자가 날까봐 못 쓰고 우리 신도들도 또 중소기업 업자들이 참 많은데 지금 다들 막 문을 닫냐 안 닫냐 막 진짜 너무너무 걱정들이 많고 네. 그래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나라 백성들이 편해야 되잖아.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응? 국민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나라가 편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개개인 가정들이 편안하고 우리가 다 편히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굿들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무당으로서 내가 이제 점을 본다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운기가 확 이렇게 좋은 운기가 아니야. 우리가 대통령 역대적으로 나오면 뭐 잘했다 못했다 뽑아주고도 막 또 뭐 시컷 뽑아주고 뭐 실망스럽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근데 바라는 소원바가 많으니까 좀 더 귀 기울여서 정치에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이제 국민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또 사람으로서 나도 세금을 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사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암회무회 우리 신당에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다? 웃긴 말을 해줄까? 이당 저당 해도 무당이 최고라고. 그래서 무당이 최고인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멈춰 있잖아. 네. 올해 19년은 어떨 것 같아? 경기가 많이 어려워. 내가 봤을 땐 내년도 좀 힘들게 들어와요. 20년에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들보다 우리 국민들도 운기가 나쁠 때는 두세 배 노력하듯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하여튼 우리 있는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서민들이 그리고 또 바라는 바 이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좀 부동산 쪽을 좀 열어놔야 좀 우리 국민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부동산들이 좀 멈춰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 많고 또 대출권도 너무 막아놔서 또 사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편히 살지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태세가 태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해서 19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또 무속인을 떠나서 이런 좀 인간적인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